제가 이제 9월에 있는 대회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약점인 부분이 가슴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선수님한테 이제 조언도 듣고 스승도 받고 싶어서 찾아뵙게 됐습니다. 9월 대회면 이제 한 3, 4개월 남았네요. 이제 그러면 이제 다이어트를 막 시작하시고 하실 텐데, 대회를 앞두고 사실상 그 3개월,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약점인 부분을 보완한다는 건 사실 쉽진 않아요. 근데 이제 조금 더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긴 해야겠지만, 그렇게 하고, 운동의 방법을 제가 운동하시는 걸 보거나 하지 못했고, 지금 현재 선수님의 몸 상태를 아직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따 운동할 때, 나시티 같은 거 입고 아, 예, 운동하시죠? 가져왔습니다. 이따 운동하시면서 몸 상태를 보고, 어떠한 문제 때문에 가슴 성장이 좀 더딘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고, 제가 이제 선수님의 운동 루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받았는데, 지금 보시면 한 6가지 종류의 운동을 가슴을 하고 계시고, 거의 세트당 4세트 정도 진행을 하고 계신데, 이게 나쁜 루틴은 아니에요. 나쁜 루틴은 아닌데, 가슴 발달 정도에 따라서 다르지만, 하루에 이제 가슴 운동할 때 모든 부위가 다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되거든요. 이제 상부, 중부, 하부가 다 들어가 있는데, 사실상 시합을 준비하는 선수가, 하루 운동을 하면서 상부, 중부, 하부를 나눠가지고 다 트레이닝 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를 기준으로 들면, 하루는 상부하고 중부 위주, 하루는 밑가슴하고 중부 위주, 이런 식으로 나눠서 일주일에 두 번의 루틴을 돌아가는 편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보통의 메인 운동 포함해서 4세트, 5세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한 부위를 메인 운동을 잡고 할때 4세트만으로 그 부위를 지치게 만들기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 횟수는 어떻게 하세요? 횟수는 거의 바벨 운동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다루려고 하는 편이고, 덤벨 같은 경우는 12개 내지 15개 정도, 그럼 바벨 운동 같은 경우에는 몇개 정도? 6개 정도까지 6개 정도? 맥시멈? 예. 아, 그럼 바벨 운동할 때는 중량을 많이 다루는, 이제 중량 많이 다루면서 횟수는 한 4회에서 6회를 트레이닝 하는 거고, 덤벨 운동 같은 경우에는 2회 정도. 12회 정도. 예. 그렇게 사실 메인 운동을 인클라인 벤치프레스라고 봤을 때 4세트를 한다고 가정하고 한 맥시멈 6회씩 했을 때 4세트 해봤자 24회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런 거를 생각해 봐야 될게 내가 24회를 트레이닝 하면서 그게 얼마나 운동이 되느냐를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정말로 굉장한 뭐 수행 능력과 고립과 이런 스킬로 6회를 해서 6회가 다 타겟 머슬에다가 꽂혀가지고 정말 트레이닝이 되면 괜찮아요. 되면 괜찮은데 보통은 많이 날아가는 횟수들도 많을 거고 해서 성장이 조금 더딜 때는 횟수를 좀 볼륨 트레이닝을 하는 것도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주기화를 둬서 한 주는 이제 고볼륨 트레이닝으로 횟수를 굉장히 많이 해요. 뭐 예를 들면 30회, 40회까지도 해요. 바벨 벤치프레스를 할 때. 그리고 다음 주에 한 주는 뭐 중량을 다룰 때 선수님하고 똑같이 2회, 3회, 4회, 5회 이 정도 맥시멈 중량까지 다루긴 하는데 보통은 볼륨 트레이닝을 3회 정도 하고 중량을 다루는 운동을 한번 정도 하고 그렇게 계속 껴서 변화를 주기도 하고요. 특히나 대회를 준비하고 할 때는 조금 횟수 위주의 운동이 많이 되셔야 이 몸의 모양도 잡히고 좀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이따가 운동할 때 한번 그런 식으로 일단 몸 상태를 한번 보고 오늘은 이제 이따 트레이닝 할때 조금 반복수 위주의 트레이닝을 좀 해보는 걸로 하고요. 그 전에 일단은 선수님이 먼저 운동하셨던 방식의 자세를 보면서 어떤 포인트의 변화를 줘야 될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